호브도로 간다. 4월 29일에 도착. 5월 20일에 도착. 이제 구현대를 잡긴 해야 되는데 강인군 쓰고 있어요. 저 용매 10년대 왔고 29연대라 탕루 우렁하이 5월 28일에 도착. 오케이, 우리 먼저 간다. 부터 한번 붙자. 20년대 붙고 있을 동안 강인군 쓰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20 오면 28일 멈췄지? 감히 못 들어오죠. 그리고 용병으로 이한테 잡고 자 틈스크 패배 뺏겼네. 땅 비크블레이드 코버도 쫓아가자. 백크발리크 뒤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합시다. 나라 같은 애들은 협상을 못 하는데 공성을 하고 있네. 자, 요구할 거는요. 코 돌려주다. 오일아트에게. 우선 코 돌려주기만 해도 요가 30점. 오일아트에게 돌려주기만 해도 30점이고 우즈벡 땅을 좀 먹어야겠죠? 이런 땅들. 카라델 땅인데 카라델이 없어졌어요. 그냥 여기는 땅 두 개 정도니까 그냥 요구로 먹어야겠네. 요구로 먹고 46점. 나머지 뭐 동맹 끊어준다던가 그럼 될 것 같은데요. 동맹 취소해서 킵자크, 발루치스탄, 흐란, 호라산 이런 애들 동맹 끊어주는 걸로. 그러면 76점. 이 정도 하고 나 다음에 더 먹을 수 있으면 먹던지. 이쪽을 뚫었으면 이제 시드 사디 위그루 칠 수 있거든요. 이제 뚫어놨으니까 순나라도 칠 수 있고. 나쁘지 않은데. 76점이라고. 자 인력 5만 정도. 인력 많이 한 보람이 있습니다. 붙었네. 그러면은 강인군 쓰고 여기 들어가자. 강인군 쓰고 들어가자. 언제 도착? 7월 11일 날 도착. 며칠 안 있으면 도착하거든요. 11일. 터키 차이. 9월 10. 어디 가라. 들어가라. 들어왔어. 좋았어. 자, 이겼는데 사기가 조금 있는 쪽을 강인군 쓰고 쫓아가야겠죠? 알타이우랑카? 알타이우랑카 쫓아가자. 아르나울 쪽으로. 다음 15연대는 여기 재공성하자. 15연대로. 17연대 여기도 올 필요 없죠? 맞아. 4연대 잡아라. 저기 끝났고 재공성. 이쪽 공성. 돈이 많이 없어요. 34두칸. 정복 12. 제나라? 명나라가 없나보다. 명나라가 죽었나? 아 명나라 갔어요. 명나라 갔네. 명나라 없어. 그러면은 명나라 부활시킬 수 있거든요? 명나라 땅 먹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아 지금 전쟁 중이지? 오케이. 명나라 사줬네요 드디어. 명나라를 딱 치워서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코 돌려주기로 해주면은 아주 억울 없이 먹을 수가 있고요.
기체. 어, 어디로 가는 거지? 바르나로 가는 게 아닌가? 우르즈하르로 가는데? 아, 왜 이리로 들어가지? 하필? 우르즈하르. 광신도 무스 점령. 아, 돈이 많이 소모되네요. 예, 전쟁 세금 징수 한번 써줍니다. 10피카 정도 이득이죠? 보급한 게 초과가 좀 크네. 14연대? 10년대 정도? 딱 10년대가 어느 게, 딱 용병이 10년대인가? 네, 용병 딱 없애줄게요. 나이스, 아투깟. 어디로 이동하지? 토북티? 티북티, 토북티, 토북티. 쫓아갑니다. 좋았어. 11% 소고기들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마 13 두 칸. 또 얼른 도망가자. 킵차크? 킵차크. 10월 13, 11일. 어, 멈췄다. 좋았어. 이건 잡았네. 잡았네. 킵차크에서. 잡았고요. 14연대. 사기가 조금 차기 전에 붙어야 되는데. 사기 차기도 이기는데. 사쯤은 잡았고. 오케이. 장군전 얻는 게 좀 그렇다. 이거 있잖아. 지금 이기나요? 오, 간당간당한데? 자, 연나라. 관계사 해놓고 있고, 조선. 관계계산. 그 다음에 오이라트도 관계계산. 어, 패배야. 함경에서 후미해. 어, 안 돼, 함경. 33년대. 조선이 애국주의자. 으흐. 자, 33년대니까 빠져야겠어요. 네, 이거 잡고 빠질게요. 요거는 조금 병력 보충하고. 어, 토사 카톨릭 적극 점령하라. 함에 대한 클레임 날조했습니다. 잡자. 7년대로 장군을, 네, 괜찮은 장군으로 바꿔주고요. 26인데. 어우, 위험한데? 어디, 어, 생선. 어, 과외심. 어,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 24인데. 9%. 계속 유도를 해야겠네. 함경. 함경. 어, 파타고니아 해상 탐험. 그리고 파타고니아 해안 탐험 보내주고요. 역시나 좀 간당간당 삽니다. 아, 하필 이때 또 카톨릭 개종이 또 껴있어가지고 힘드네. 코치키까지 점령당했고요. 사회 안전, 안전이 없다. 교토까지 다 점령이 당해야 돼요. 교토까지 쭉 와야 돼요. 본토가 다 점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미에, 후미에.
조선 역주의자. 자, 조선 관계도가 119, 공유장학자 마이너스 96이네요. 합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메르켄 개종, 토른더비 개종, 벌시탄 개종, 개종 임무 하미지방 왔다. 임무 카이가 카톨 건신도에게 공격당하고 있네요. 자, 병력 빨리 이동해가지고 3차한테 잡고 17년대 그냥 뒤로 빼자. 유도하자. 이쪽으로 20%거든요 순나라 낮음, 깁자크 낮음. 네, 좋아요. 인력이 없네. 6천 5천. 자, 40년대 가지고 공격. 간단하다. 힘드네요. 힘들어. 금! 어, 나왔다. 드디어 그리콜랜드. 네, 금 있다 그랬죠 제가. 그리콜랜드 금 있네요. 됐어요. 아이고, 나머지 병력이 뭐 네, 500명 뭐 이래가지고 이쪽을 좀 필려면 이쪽을 해줘야겠지만 금 하나 먹었습니다. 코쿠가쿠, 어, 국가변제 마이너스 2, 안전도비 마이너스 10. 좋네. 인형 가격도 낮춰주고. 피타곤 앨범 탐험 됐고요. 리오뎁, 클라에타. 그리고 개종은 헤돌랭, 헤돌랭. 자, 행정을 더 찍을 수가 있는데 좀 더 포인트 모아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좀 지치는데 지금. 인력도 없고 지쳐갔는데 요 빨리 요거 좀 공성 재공성 하고 같이 위로 이동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협상을 조금 싸게 해볼까? 아, 지치는데. 지쳐. 이렇게 돌려주기. 땅을 요 정도 돌릴 수 있는데 오이라트한테 이렇게 요구하죠. 돈 좀 뜯고. 네, 아이고, 너무 많이 하려다가 힘들겠어요. 인력도 없고 요 정도에 그냥 협상. 오이라트에 땅을 이만큼 줬습니다. 우즈베크 좀 끊어놨죠. 다행인 상황이고, 지금 종교 카톨릭 이벤트 때문에 조금 네, 지금 상황이 어중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고 다음번에 카톨릭 개종까지, 물론 카톨릭 개종 안 하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테지만 네, 400투카 정도 있고. 네, 오늘 여기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스탑을 해보고 예, 다음에 과이심 정도 합병해주고 옛나라 조선 합병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나라 쪽을 좀 더 먹어서 명나라 부활을 시켜, 아, 명나라 부활 한번 하는 것만 있나 땅만 있나 보고 스타블라이드도 주도록 하죠. 아직 너무 피곤해서 발음이 잘 안되는데 명나라 땅이 하나도 없나 설마? 어잉? 명나라 땅이 하나도 없네? 코 있잖아. 명나라 살아있는데? 아, 살아있네. 여기 있네. 에, 없어지지 않았네요. 색깔이, 코 색깔이 이제 하얀색, 회색이 아니라 색깔이 입혀있는 건 살아있는 코어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연나라, 아, 연나라. 네, 과일신 먹고, 진나라, 아, 제나라. 제나라 먹고, 쭉 가서, 제나라 속국화 하고, 오케이. 그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603년이고요. 네, 동아시아는 거의 저희가 만주 지방까지 해서 먹은 상황이고, 러시아, 우즈벡 다 틀어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만 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인력이 좀 모자라네요. 다음 이념으로 군사 관련 이념을 좀 찍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군사가 어에도부터 많이 10년이 있는데 글쎄요. 용병 유지비도 좀 찍어줄 수 있고
네,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편에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편히 쉬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이 바닥났네요. 아, 역시 우즈벡. 네, 겨우내 무시무시하니까, 소민이 무시무시하니까 변이 좀 많이 상했는데요. 인력을 회복을 시키고, 다음은 뭐 진나라 정도 공격하는 걸로. 오케이. 고카이도? 고카이도. 고카이도를 설립하다? 고카이도로 인해서 지역 교육률 변동치 1.0, 조세 변동치 5%. 좋은데? 200 200투카 정도 소모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효과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부대를 조금 우리가 재편성을 해주긴 해야겠네요. 용병을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노경병, 보병. 자, 주선 시정 끝났는데 뭐, 아, 반란 성공. 카이 점령했네요. 카이. 이제는 교토까지 빨리 왔으면 좋은데. 한 일본 본토는 한 절반 정도 지금 점령이 됐네요. 자, 식민지대한 열이 만료됐으니까 조선합병하다, 함대 만들다, 우선 취소. 자, 오스트리아의 이벤트. 나쁜 정부, 아이고 뭐야. 자, 쿠루의 종교도 카톨릭으로 바뀌었고. 나쁜 정부 전체 잃어버려야겠네. 안전도 좀 깎아도 되긴 하는데, 안전도 깎을까봐 됐나? 여기가 두 명 놀고 있는데요. 어디 관계개선 술대가 있나? 과이심? 과이심, 관계개선. 그리고 우이라텐 됐고, 우즈벡 클라임이나 만들어 놓을까요? 클라임 못 만드네요. 러시아는 러시아도 만들고. 진나라? 진나라도 안되고. 제나라? 제나라 클라인 날죠. 라이저 만들었죠. 자, 서구화들 지금 서구화를 하는 게 나을까? 좀 늦긴 했는데, 서구화를 생각해 볼 때도 됐긴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 여기가, 이쪽이 무역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무역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코어가 있는데. 서구 테크가 서구. 네,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웃에 있다. 무역회사 일부가 아닌 코어가 있는 영토여야 합니다. 테크 차이가 좀 날 텐데요. 지금 저희랑 스페인이랑. 네, 15, 16, 15. 5, 6, 2. 충분히, 예. 충분히 테크 차이는 많이 나는데, 여기가 무역기지라는 얘기인가? 무역기지인가? 현재는 지금 서구화가 안 눌러지네요. 안 눌러지는 상황이고. 글쎄. 아, 따따따따. 용병 유지비 줄여주는 이념. 용병 지원제도. 눌러줄까요? 용병 지원제도. 오케이.
요즘이 낮춰졌고요. 조직화된 용병, 연간 이자 떨어지는 거 딱히 필요 없지 않나? 연간 이자가 지금 없는데 조금 더 포인트 아껴보죠. 자, 시간을 더 보내보고 단계를 좀 봅시다. 67분에 63. 자, 카톨릭 광신도 애초까지 함경은 재점령했고요. 그럼 조선은 조선 네, 없어졌네요. 불교 광신도라 이건 개종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일본 개종은 9.4% 남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점령했고 요구사항 인력이 76,940 매달 629만큼 올라간다. 이제 바르구진도 카톨릭으로 바뀌었고요. 콘더 베슬링 이렇게 안 남았어요. 프로빈스. 자, 리오데 라풀 레타 해상 탐험했고요. 다음엔 리오데 라풀 라타의 해안을 탐험 해놓고. 소의 무기거를 하려면은 서구권 국가랑 동맹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네. 스페인은 관계 나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어디랑 해야 되는 거야? 무역 국가를. 스페인의 속국? 뉴스펜 이런 애들? 자, 인력 5천 정도 채워졌고요. 제나라가 월나라, 진나라 동맹. 월나라, 진나라. 월나라, 진나라 동맹이고. 잠깐, 외교 관계가 지금 저희가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고요. 자, 마닐라 식민지 임무 받고. 오후츠크 살짝 호출해서. 마닐라. 지금 조선만 50% 넘어있는 상태니까 조선은 시간 지내서 합병하면 되고요. 관계도가 알래스카 70, 과외신 175. 알래스카 관계도 좀 높여줘야겠네. 알래스카 네, 관계 개선. 모패 관세법. 자, 알래스카에서 50의 관세, 5% 관세값 아니면 포인트 얻는 거. 포인트 얻는 게 좋죠. 포인트. 오케이, 행정 10포인트 들어갔고요. 마닐라 식민지가 됐고, 마닐라 다시 호출 회수. 그리고 오호츠크 보내기 플러스 60년. 짜짜짜. 과시 합병을 네, 개종했고 애초까지 점령했네요. 카톨릭 관람군. 자, 다음 개종할 때는 선양. 과시 합병을 해주면 아직 관계 개선이 예,
플러스 9 정도 남았으니까 200 되겠는데, 결혼까지 해버리면 18살 34살 괜찮은데. 부가이심 결혼 200 됐고, 합병 200포인트 나쁘지 않은데요? 과외시만 합병해주죠. 14 연대 있다고. 보충은 다된것 같죠? 자, 무사시드 카톨릭. 우리 인력 소모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보병은 조금 용병으로 써주고, 기병 포병만 우리 병력으로 쓸까? 아니면 정예 병력 한 명에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용병을 쓰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인력이 너무 소모가 많이 되네. 특히 러시아랑 이제 우즈벡 네 가려면 좀 힘드니까. 자, 에치젠으로 카드 강신으로 이동했고, 이쪽이 네 혹독한 겨울 소모율이 높아가지고 공격을 조심해야겠어요. 소모율이 높아서 용병을 좀 많이 써야겠어요. 가시면 군사 포인트를 좀 많이 올려주면은 보충 60만 해죠. 항해사가 죽었다고? 투과 넣고 중상주의 사략선이네요. 무역 당신 그는 당신의 무역 선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항해사가 죽어버리면 좀안 되지 않나? 네, 지금 평안도 왔다 갔다. 항해사 토마스 해군. 투카 넣고 중상주의 1타? 그래. 외교, 예, 지금 돈은 좀덜 모이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얻었고. 다음엔 체체 룰릭 개종. 13,000. 인력은 좀 빨리 차는 편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과외심, 합병. 지금 외교 기술은 올라왔나 보다. 정상적으로. 어, 아닌데? 그거 오래 걸릴 텐데, 합병이. 네, 알리지 않은, 네, 과외심 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제 나라까지만 먹어주고, 제 나라 동맹이 누구인지 보죠. 제 나라. 진나라, 월나라인데, 월나라는 뭐, 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진나라 정도만? 진나라, 제나라. 진나라. 진나라가 8,000. 상대가 안 되는데? 제 나라는 9,000. 네, 돈 별로 안 쓰네요. 그러면은 용병이 우리 용병 어딨지? 여기 5연대. 오케이, 그냥 우리 다 우리 병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네. 여기는 뭐 특히 소멸 높은 지역은 아니니까 충분히 공성을 해도. 자, 전자 선포 들어가고요. 진나라 원래 들어오는데. 카이저우 지역 점령. 연나라 코어 목적으로, 연나라 목적으로. 연나라한테 먹여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연나라 코어가 어디 있지? 연나라 크라임 목적으로 치는 것 같은데? 야, 연인권 주장? 예. 일견적으로 먹하는 거기 때문에 진나라는 네 진나라도 한명 합병이 되고, 연나라도 한명아 제나라도 한명한번 합병이 되거든요. 99한번 속국화가 되니까 먼저 제나라 속국화 하고요. 진나라는 점수가 되는 대로 연나라한테 먹여줄까? 이단 정화용군으로 갑시다. 그리고 15연대만 출동.